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양영 교수님과 함께 미국 주식 마감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머니투데이 방송 전문위원이시기도 하죠. 우리 이양영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양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양영 교수님. 요즘 참 중간고사 기간입니까? 아, 중간고사가 지난 주말에 끝났고. 끝났습니까? 그 사이버 대학 이런 쪽은 네. 그 이제 못 보는 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 또 재시험 기회를 바로 줍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까지가 또 재시험. 아, 재시험. 일단 의무적으로 다 돼 있어요. 아, 그건 오프라인으로 봅니까? 아니, 온라인으로 다 보죠. 아, 온라인으로. 네. 잘 돼 있습니다. 사이버 대학이 네. 웬만한 그 작년에 준비가 안 됐었잖아. 다른 오프라인 대학들은. 아, 그 이미 준비가 옛날부터. 네, 그렇고 완벽하게. 자기가 전 대학의 사이버 대학화가 됐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기 선두주자시고. 네. 예, 그렇게들 학교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 네. 아니, 대표님도 말씀하셔야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신중하시네요. 제가 정확한 뭐 학생 수 이런 건 잘 모르는데 네. 학생 수라면 제일 많은 축에 하나 들은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한국 열린 사이버 대학.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럼 우리 이양영 대표님과 함께 미국 주식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그 지금 실적 시즌이 이제 오늘로써 이제 클라이맥스의 이제 피크에 들어가 있고요. 내일이 네. 이제 아마존 나오면서 이제 거의 끝날 거라고. 오늘 보면. 내일이 이제 제일 중요하군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보면 이걸 앞두고 약간 시장이 소강 상태를 보이는 거죠. 특히 오늘 새벽에 우리나라 시간 새벽에 마감된. 그리고 앞서 충분히 얘기가 하셨겠지만 제롬 파월 의장의 얘기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오늘 뭔가 좀 쉬어가는 어제 오늘 사실 이번 주에서 약간 좀 쉬어가는 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뭐 내렸다 몰랐다 이런 개념은 사실상 없고요. S&P 500은 오늘도요. 장중이지만 장중에 또 31번째 사상 최고가를 갔다 왔습니다. 오늘요. 아, 터치하고 왔어요? 네. 터치를 하고 왔고요. 막판은 좀 빠져서 그렇죠. 네. 막판에 빠졌고요. 나스닥은 어제 그제 하면서 드디어 나스닥도 월요일날 기준을 보면 사상 최고가를 갖는 이유에 네. 숨고르기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하기라면 오늘 밤에 별일 없으면 또 한번 터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터치해요?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요. 일단 3대 지수 오늘 모두 지수 보면 전체적으로 약간은 좀 쉬는 모습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큰 의미는 없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유가가 최근에 조금 다시 안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는 다시 에너지 주식들이 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 그리고 기술주는 뭐 등락했겠지만 오늘까지는 계속 말씀드리면 큰 의미는 없었다라고 네.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네. 제롬 파월 의장의 아까 이런 것들이 아마 뉴스함에서 충분히 설명이 됐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아주 단순하게 제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딱 이겁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유지되는 건 분명하겠고요. 고용시장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지금 6% 5.8 뭐 이러면 다 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직 멀었다. 5%까지 가야겠다. 그래야 네. 가야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것들이 우려가 분명히 있는데 최근에서 이제 상당 기간 말을 어휘를 많이 썼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과격한 표현이니까 그래서 그 제스처까지 했습니다. 오늘 제가 네. 우연히 또 그 라이브를 봤는데 네. 쭉 올라가면서 거의 오늘 12 months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12개월 평균 이 정도까지 얘기할 거란 표현이까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을 자꾸 일부에서는 지금 캐나다에서 테이퍼링 시작했잖아요. 발표했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금리가 오늘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아니다. 아직 우리가 고려할 때 손으로 막 이랬어요? 올라가는 게 아니다. 딱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못 봤는데. 제가 봤을 때 제롬 파월 의장의 그런 표현이 나오게 그런지 아는데 여하튼 제롬 파월 의장도 결국 다시 한번 이제 재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서 약간 자신감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여하튼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 일부 우리나라 전문가분들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네. 확고하게 얘기했던 것이 있고요. 네.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면 되겠습니다. 역시 오늘의 아마 가장 관전 포인트는 애플이 아닌가 싶습니다. 애플과 페이스북일 텐데요. 애플은 한마디로 슈퍼 슈퍼 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슈퍼 슈퍼 깜짝. 예, 완전히 슈퍼 슈퍼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익은 99센트 이것도 높은 전망이었는데 1.44달러가 나왔고요. 그다음부터는 그냥 수치로 그냥 바로 보겠습니다. 퍼센트로 보시는 것이 이해가 빠릅니다. 네. 매출 자체가 54%가 늘어났습니다. 54%가 늘어났다는 것은 2010년대 이후 최초라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도가 늘 수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아이폰만이 아니라 그 밑에 걸 보여드리겠는데 아이폰은 65% 늘어났고요. 맥시리즈 있죠. 맥시리즈 상당히 저희 이 스튜디오에도 맥시리즈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상대적인 이제 고가라고 알려져 있고 이제 매니아들이 있는데 특히 맥시리즈나 아이패드가요. 맥이 70%가 늘어났고요. 아이패드가 78.9% 늘어났는데 이거는 1년에 재택근무 그리고 집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이런 데들에 대한 수요? 라고 네.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이제 다시 한번 직장에 가니까 직장도 다시 레노베이션 다른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딸려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요. 총 마진율이 39.8에서 39.8%도 무섭지 않습니까? 엄청난 거죠. 그렇습니다. 42.5인데 역시 서비스 매출에 늘어났다 보셔야 되겠고요. 제가 수치는 따로 안 적어왔는데 어느 어디가 늘어났느냐? 중국이 한 88%, 87% 언저리 늘어났고요. 애플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 북미 지역 일본이잖아요. 네. 일본이 95%인가? 뭐 몇 퍼센트 늘어난 거 제가 지금 확인하고 막. 95%요? 네. 그 지역별로요. 그러면서 애플의 어떤 이런 것들이 놀라운 네. 힘을 보여줬고요. 야 대단하네요. 진짜. 그래서 말이 안 나온다 이 정도면 말이 안 나오죠. 우리나라 회사들 제가 아까 깜짝 시적 나온다고 했는데 그 여기에 비하면 뭐 깜짝도 아니네. 물론 네. 약간 단위가 다르니까 뭐 네. 제가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 날 이제 강의 저 특강할 때도 질문하신 분이 할 때도 애플 사야 되냐? 그럴 때 제가 온라인이지만 아이폰 쓰시면 사시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은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 여러분들 많이 사셔 그런 거죠.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네. 시간에서 뭐 2~3%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 정도 되면 아마 오늘 뭐 140달러 찍을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장중 최고치가가 143 정도 나올 텐데요. 네. 그것까지 모르겠으나 뭐 상대 오늘 나스닥을 견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주주들이 얼마나 기분 좋게 해서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또 틈틈이 또 자사주 사서 태워버리고. 자사주 얘기 또 깜빡했네요.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자사주가 이제 중요한데요. 자사주라는 네. 것은 이 회사가 한 6년 동안에 최근에 6년 동안에 자사주를 계속 사면서 주식수가 한 50%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주식수 자체가요. 네. 근데 작년에는 워낙 경제 분위기도 그러니까 전해에 비해서 전전에 비해서 전 작년에는 네. 조금 자사주 매입을 줄였어요. 500억 달러로요. 근데 이제 예측이 이번에 600억 달러 정도 하지 않겠느냐는 게 월가의 시각이었어요. 네. 오늘 900억을 발표했습니다. 자사주를 이게 오늘 진짜 슈퍼 뉴스거든요. 작년에 대비 그러니까 80% 늘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사주를 900억 달러면 한 100조를 그냥 산다고요? 저는 계산을 잘 못합니다. 이런 거. 그냥 달러로 하기 때문에 900억 달러를 자사주를 한다고 발표했고요. 사기만 하는 거 아니면 사서 태우는 거예요? 네, 태우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약간 더 말씀드리면 애플이 한 4년 전부터 선언한 게 있어요. 걔네들이 캐시 그 리저브 있지 않습니까? 현금 보유량을 그 뉴트럴하게 하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인수할 거 다 하고 하더라도 남는 돈을 더 늘리지 않겠다기 때문에 그걸 자사주를 하건 뭐 디비던드를 하건 하는 거죠. 디비던드는 이번에 10% 예상됐었는데 8% 늘려놨어요. 디비던드는 저거예요. 배당이요? 배당이에요. 예, 주당 22센트를 분기당 받는 거로 하시면 되겠고. 이제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 이거 사실 어저께 나온 건데요. 애플이 이렇게 주가 올라가면 이제 많은 분들이 팔까? 이렇게 고민하시잖아요. 일단 팔아볼까? 얘기하는데요. 뭐 그럴 수는 있죠. 그리고 오늘도 늘 말씀드리지만 통계일 뿐이라는 건 미리 말씀드립니다. 통계요. 그림 하나 다음 그림 보여드리는데 이걸 약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네. 조심스럽게 여러분 설명드립니다. 다음 보여드릴 그림은요. 애플이요. 잘 설명드리셔야 되는데 애플의 아래 그림부터 말씀드립니다. 아래 그림이요. 아래 네. 그 지금 그 오렌지색인가요? 오렌지색으로 밝은 붉은색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쭉 올라가는 것은 특정 시기에 뭐 몇 월이 아니라 매 분기 있죠. 매 분기 2017년 이후에 매 분기를 그린 겁니다. 매 분기 평균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4월이면 4월부터 6월까지의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평균입니다. 네. 1월이면 1월부터 3월이라는 의미 아시겠죠? 매 분기에 2017년 이후에 매 분기의 평균입니다. 정프로님 이해하셨어요? 몇 년부터 그러면 2017년 이후 17년부터 주황색은 네. 2017년부터 매 분기의 주가를 네, 지난 3월까지의 그림인데 선으로 그려놓으신 거고 3월까지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그
그 타임 호라이즌을 넓힌 게 아니라 매 분기를 그린 겁니다. 매 네. 분기의 평균입니다. 네. 이 그림에 설명할 수 있으면 첫 분기에 매 분기의 첫 달은 약간 우상향하다가 급속히 올라가고 또 우상향하다 쉬다가 막판에 또 올라가죠. 네. 이게 뭐냐면 항상 애플은요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매 첫 달에 첫 분기의 첫 달이죠. 그러니까 지금 4월에 마지막 주 수요일 날 실적을 발표합니다. 아. 항상 실적 발표하면 올라갔다는 겁니다. 네네, 많이 올라 쭉 올랐다가 항상 실적이 좋았다는 얘기네. 뭐 그럴 수 있는데 거의. 다시 말해서 이건 역사일 네. 뿐이고 통계일 뿐이고 네. 지난 분기에는 이렇게 통하지 않았어요. 지난 분기에 내렸습니다 주가가. 네. 그래서 통계일 뿐이지만 이 그림을 보면 언제 사야 되냐? 애플은 실적 언저리 시점에서 최소한 팔면 안 되겠다. 네. 그리고 이제 유튜브 보신 분들이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네. 2017년, 2018년, 19년, 20년까지 네. 4년 동안 네. 그 이 해당 분기의 매 분기의 평균입니다. 평균을 네, 매 분기의 평균. 평균을 이렇게 딱 더해 갖고 이렇게 네. 그림으로 나타내 주신 거고 지금 파란색 그림이 지금 현재 파란색은 지금 4월의 현재 수준입니다. 4월, 5월, 네, 6월 어저께까지의 그림. 그러니까 이게 과거였기 때문에 쫓아갈지 안 쫓아갈지 우리가 아무도 모르지만 네네네네. 이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고 최소한 애플 주주분이 팔리는 거는 전 아닐 것 같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려도 뭐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별 통계가 다 있네요. 진짜. 그게 네. 그 미국 주식의 약간 흥미로운 부분이죠. 네. 물론 통계란 건 통계일 뿐이지만요. 네. 이런 것도 있다라고 좀 하나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은 페이스북인데요. 네. 페이스북도 초깜짝 실적도 났습니다. 이익이 2.37달러 예상됐는데 3.3달러가 나왔는데요. 네. 다만 액티브 유저라고 그러잖아요. 일간 활성화된 사용자, 네. 월간 활성화된 사용자들은 거의 3분기 연속 제자리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왜냐하면 미국이나 유럽 사람이 다 서양 사람 다 한다는 거고 네. 오히려 좀 줄어드는 사람이 있고 딴 데가 별로 안 늘어나는 거기 그러니까. 때문에 항상 페이스북은 뭘 보셔야 되냐면 아래 그 제일 밑에 걸 보셔야 됩니다. 사용자당 평균 매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객당 매출이라고 그러잖아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뭐 SK텔레콤의 사용자당 매출 주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에 대한 평균 매출이 전년 대비 12%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많이 늘었네. 저도 쓰고 뭐 김프로님, 정프로님 쓰면 이 한 사람 갖고 페이스북이 얼마를 벌어들였는 거죠. 매출이. 그만큼 광고 효과가 있어 더 좋아졌던. 그렇죠. 얘기네. 광고 효과가 전년 대비 12% 생각보다도 12% 늘어났어요. 이게 일반적인 지난주에 나왔던 스냅챗이요. 스냅이요. 어저께 나왔던 구글, 오늘 나온 페이스북. 아마 내일 발표될 아마존도 이 부분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적 요즘 경기가 좋아지면 광고를 어디에 하겠냐는 것만 보시면 되죠. 그러네요. 여기 수많은 광고가 있지 않습니까? PPL 하는 것들 이런 네. 것들이 다 그런 것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주가가 오늘 지금 이 가격이면 바로 사상 최고가입니다. 지금요. 시간에서 지금 오늘 5%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제 이거 오늘 것까지 끝났고 이제 약간 리뷰 정도 해드리면 어저께 실적 나온 거 몇 가지만 보겠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보시고 지금도 아마 이 방송을 95%는 유튜브로 보시잖아요. 네. 그렇죠. 구글이죠. 최소 12곳이 어저께 목표 주가 올려갖고요. 3천 달러 넘는 곳이 이제 3곳이 나왔습니다. 오늘 사상 최고가로 바로 직행했습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 구글이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회사가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오늘도 새로 태어난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기들이 제일 먼저 보는 앱이 뭐겠습니까? 유튜브거든요. 요즘 보면 아니 못 느끼셨어요? 아기야 뭐 보람TV 이런 거 뭐 요즘 이제 보람TV라고 예전에 한 3-4년만 하더라도 식당에 가면 애들이 막 뛰면 약간 번쩍하다가 어르신들 싫어하셨죠. 네. 요즘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은 애들이 없지 안 가지만 이제 조금 활동화되면 요즘은 가면 식당에서 뛰어다니는 애들이 없을 겁니다. 맞아 유튜브 보고 있죠. 다들 보고 있잖아요. 유모차에서부터 딱 크레들 갖고 딱 끼어서 보고 있잖아요. 저는 최고 회사 중에 하나라고 있습니다. 어찌 됐건 그러니까 특히 유튜브는 광고를 특히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 유튜브가 매력적인 것이 소비자들이 돈을 안 냅니다. 돈을 낼 수 있죠. 무슨 슈퍼챗 할 수 있고 광고 실어서 프리미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무료잖아요. 네네네. 그게 무서운 비즈니스거든요. 돈을 내려면 무조건 광고를 들어야 됩니다. 그게 무서운 회사거든요. 또 대한민국 잠깐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은 그런 회사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카카오는 돈을 쓸 일이 없잖아요. 고객들이. 물론 자기네가 쓰려면 쓰지만 보통 뭐 카카오톡 하는데 돈 씁니까? 안 쓰잖아요. 네네. 카카오스러가 광고를 안 하잖아요. 그런 게 무서운 회사거든요. 여러분들 카카오로 택시 부르더라도 웬만하면 그냥 무료하잖아요. 1,000원 초과하는 거 안 하잖아요. 딱 그런 회사가 무서운데 좀 전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회사는 저는 뭐 당연히 유튜브라고 보고 있거든요. 구글이었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좀 재미 약간 떨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군데만
모건 스탠리만 강력 매수해서 매수 한 단계 내렸을 뿐이고요. 최소한 8군데가 목표 주가를 상향시켰다는 네.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지갑 속에 지금 다 있는 거죠. 여기 스태프분, 여기 정프로님, 김프로님 다 갖고 있는 거죠. 비자 아니면 마스터 아닙니까? 비자는 또 사상 최고 것 같습니다.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쇼피파이 다음 보겠습니다. 쇼피파이. 네, 쇼피파이는 한국에서는 카페24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네. 카페24가 처음에 생길 때 쇼피파이를 이제 뭐 벤치마킹했다 그러는데 아. 경쟁은 안 되는 거고 여하튼요. 이거는 74센트가 예상되는데 2달러가 났습니다. 2달러. 그래서 오늘 주가가 또 엄청나게. 아니, 74센트가 예상이었는데 2달러가 났습니다. 아니, 서프라이즈, 빅 서프라이즈네. 세 배가 날 수도 있어요? 나중에 또 기회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쇼피파이는 어느 사이트에 가더라도 쇼피파이라고 안 보입니다. 완전 뒷단에 있는 회사거든요. 그 우리 순매출 말고 온라인 상품 보면 총매출이라는 개념 아시죠? 총매출. 네. 그러니까 네. 순매출 수수료 반이 아니라 전체 거래해야 되는. 네. 그렇죠. 전체, 깜짝 놀라지 마시죠. 쇼피파이의 전체 매출 있죠. 이걸 엮여서 거래하는 총 매출의 규모는 아마존 총매출의 40%입니다. 그 무선 회사인데 이 회사가. 그러네. 저 캐나다 시가총 1위잖아요 지금 이게. 아 캐나다 회사예요? 네네. 오타와 있습니다. 다음 이제 크록스 있죠. 크록스. 크록스. 예. 네. 신발. 없는 분 없잖아요 지금요. 예. 네, 집에 다. 집에 사실 신발장 여니까. 네. 내 거, 딸내미 거, 와이프 거 합쳐가지고 한 10켤레 가까이 생겨. 크록스만? 어. 그렇다. 애다 놓고 신고 갔다가 하고도 몰라서 또 여행 갔다 사기도 하고 이런 거거든요. 누가 또 하나 주기도 하고 그런데. 네, 버리지를 않아요 그 신발을. 버릴 이유가 없죠. 버릴 이유가 없어. 어디 뭐 여름에 놀러 가고 할 때 편하니까. 가격이 여름뿐만 아니라 사실 그 병원에 보면 병원 라인 따로 있고요. 아, 맞아요. 병원에서 네. 많이 신으시더라. 왜냐하면 그 소독이 편하고 항균 잘 돼서 그 특수 물질이거든요. 그 고무가. 그래서 편하다는 거지. 아니, 그, 우리나라 사이트는 잘 모르겠는데 미국 사이트 가면요 병원 라인들이 따로 있습니다. 수술실하고 병원 라인. 이게 따로 있고요. 심지어는 웨딩 라인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결혼식에서요? 예, 왜 있는지 아세요? 마우이 같은 데서 더운데 어떻게 결혼하겠습니까? 하와이? 마우이 이런 데 있잖아요. 네. 피지 이런 데서 덥잖아요. 네. 그러니까 풀로 지금 뭐 드레스 입고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간편복을 입을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데도 제 말 못 믿으시면 사이트 들어가 보십니다. 아, 믿어요. 왜 못 믿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셔서. 크록스 웨딩 라인이 있어요? 예, 찾아보시면 있다, 없다? 있다라고. 근데 나는 크록스 볼 때마다 네. 야, 얘네들 돈 엄청 벌겠다. 그거 뭐 재료비 얼마나 들겠어 그거? 아 이게 예, 특수 수지라 특허받은 물질. 그 어쨌든 그렇겠죠. 예. 박음질도 없고. 그러니까. 네. 오바라코 칠 일도 없어요. 오바라코. 네. 그래서 크록스까지 했는데 그 눈치 못 채셨어요? 그 아까 라인 그 그래프 한번 보여드리면 네. 숫자가 하나 적혀 있는데. 아 177 이건 뭐예요? 앞에 쇼피파이에도 뭐 1680 써 있는데. 뭐예요 그게? 177? 그 저희가 미국 주식이 답이다에 써 있는 친 거잖아요. 177번째 페이지에. 페이지. 아. 쇼피파이는 168페이지. 아, 비자는 140페이지. 이거. 이거. 이거 우리 저 EPD 요거 좀 비춰줘. 네. 요거. 요기 177페이지에 네. 있답니다. 네. 아, 이게 장우수 본부장이 저녁 때 반면 반방송에 해갖고 이 프로그램 막 찾아보시더라고요. 아. 진짜인지 아닌지 알고. 근데 제 얘기를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장우수 본부장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크록스를 싫어해요. 장우수 본부장이 이런 거 안 신어요. 아 그래요? 스타일이 네. 약간 아니죠. 거기 에어맥스. 예. 네. 나이키 에어맥스. 어저께도 그 얘기 한참 했습니다. 95. 자기는 아이맥스라고. 에어맥스. 네. 아. 저는 스케쳐스나 이런 걸 신거거든요. 아. 네. 하여튼 이런 거가 크록스가 이렇게 두 분 스타일이 좀 다르죠. 네, 약간 다르죠. 아, 우리 말표 타이어표가 사실은 크록스에 좀 앞서서 이걸 좀 말표? 말표, 타이어표, 아. 기차표. 네. 여러분 다 잊으셨습니까? 네. 그런 네. 거죠. 예. 네. 그리고 4월은 이제 이렇게 이제 마감돼 가는 거 아닙니까? 네. 5월에 대해서는 걱정들을 많이 하실 텐데, 그거 잠깐 그 다음 단 그림 보여주시면, 네. 제가 한 달 전에 4월의 흐름도가 4월에 말이 제일 강할 것 같다는 것도 통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날 것 같아요. 내일까지요. 내일 모레까지 미국 시간으로 이틀 남았는데 네. 끝날 것 같은데, 5월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5월에 팔고 뭐 10월에 돌아오라 이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네. 근데 5월도 맞습니다. 5월이 6월 달이 이제 마이너스 났어요. 평균적으로 보면. 그래서 5월에 팔려는 욕심이 분명히 생길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고 5월이 마이너스냐면 5월은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인데요. 5월은 상승률은 평균적으로 보면 절반입니다. 4월보다. 네. 그렇지만 상승 확률은 비슷해요. 70%는 없기 때문에. 오르긴 오른다. 네, 오르긴 오르죠. 다만 5월에는 중반 정도가 피크를 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과거의 통계라는 거. 다음 주에 제가 더 자세한 거 있으면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통계에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5월 이후에 6월에 약간 슬로우일 가능성이 네. 있다라고 보셔야 되게 과거 통계입니다.
그리고 지금 왜 이렇게 경기가 좋은지 미국이 왜 좋은지를 다시 한번 두 가지 지표만 오늘 말씀드리면 끝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 이거는 시험 문제도 가끔 나고 상식적으로도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주식할 때 우리 그 닥터 카퍼 구리 박사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것이 이제 구리라는 것에 이거 첫 번째 얘기인데요. 구리라는 것이 결국 어떤 지정학 요인에 영향 좀 덜 받으면서도 뭐 반도체나 모든 기본 산업에 기본적으로 소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구리 박사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구리 가격이 최근에 2011년 7월 이후 최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대해서 약간 이해도가 부족한 분이 계시는 잠깐 네. 좀 말씀드리면 그럼 구리가 왜 이렇게 올라갔느냐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하셔야 되겠는데 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는요 사실 지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작년에 그 어려운 시기 있죠. 팬데믹 시기에도 계속 올랐습니다. 이게 핵심은 뭐냐면 구리도 마찬가지 모두 금도 마나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거가 그냥 순도가 높아야 되잖아요. 순도. 예. 그걸 이제 고분이라 그러거든요. 고분이 이쪽에서는 네. 그 고분이가 고분이에 대한 구리가 새로 발견이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좋은 구리가 아 광산에서 광산에서 네. 그래서 고분이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추세 자체가 그래서 구리가 그래서 중요하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구리에 대한 수요 증가율이 지금 꾸준하게 일어나고요. 물론 그거에 이제 전기차도 얘기하고 다 하지만 그런 흐름을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 관련된 거는 글로벌 X에서 하는 그런 ETF는 COPX 같은 게 있다. 못하면 여러분 참고하시고 아, 글로벌 X 예, 예. 그 미래셋에서 인수 네 맞습니다. 미래셋에서 네. 뭐 이런 거 재미나는 거 많이 갖고 있는데 네. 이거는 구리가 자체가 아니라 구리를 뭐라 해요? 구리를 마이너죠. 구리 마이너들. 그래서 프리포트 맥모라는 이런 게 들어가 있고 예. 중국 회사도 들어가 있고 뭐 영국 회사 리오 그런 거 있죠. 뭐 그런 것도 막 들어가 있는 회사거든요. 그게 보셔야 되겠고요.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이런 거 궁금하신 분은 저희가 봄학기 있지 않습니까? 봄학기에서도 이걸 다뤘던 내용이거든요. 아, 봄학기 네. 강의에서도 저희가 제가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5강 6강에서 앞으로 10년 이끌 트렌드에서 다뤘던 내용이거든요. 네. 이런 거 관심 있으시면 수강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구리뿐만 아니라 또 하나 많이 들은 것이 이건 진짜 상식적으로 이제 주식을 안 하시던 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가 다우 운송지수입니다. 다우 운송지수가 경기를 선회해야 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네. 다우 운송지수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120년 만에 처음으로요. 다우지수가 생긴 이래 120년 만에 처음으로 주간 기준으로요. 주간 기준으로 12주 연속 상승을 했어요. 12주 연속 상승. 처음이에요? 아, 1989년 이후 처음입니다. 다우지수는 오랫동안 생겼는데 거의 그러니까 40년, 30년 만에 처음으로 12주 연속 상승했는데 지금 추세를 보면 이번 주도 또 상승할 것 같아요. 기존 기록이 11번이었거든요.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최근에 이런 것이 나오면서 같이 나온 거가 이런 시장 끌고 가잖아요. 네. S&P 500을 추종하는 게 SPY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네. 스파이. 스파이는 최근에 13일 연속 양봉을 했습니다. 13일 연속 양봉은 스파이가 상장된 이래 1993년 이래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시장이 강하다. 미국 경제가 이렇게 좋다는 걸 보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것을 투자하는지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이 최고의 분산 투자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것도 아주 단순합니다. 미국을 너무 많이 하셨으면 한국도 하시고 한국만 너무 올인돼 있다면 한국 좀 미국도 좀 사실한 그렇게 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종목이라든가 섹터 그런 트렌드를 좀 이해하시고요. 예. 그 내용을 확신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너무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애플을 팔았다 샀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주식이 확진 있다면 꾸준하게 시간을 기다리시라.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저는 주식 투자로 어느 나라 주식원간에 돈을 벌 수 있는 제 입장에서 보면 거의 유일한 투자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실은 모르는 내용은 아닌데 실천을 잘 못하는 아까 어떤 거죠. 분들이 많이 써놨더라고 애플 파는 거 아니야 이렇게 써놨더라고 네. 자 오늘도 고생해주신 우리 미주미 미국 주식의 미치다의 이향영 대표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항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